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키 하모닉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조에서 나오는 화성 진행이에요. 단조에서 나오는 화성 진행은 장조에서의 화성 진행과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키 하모닉 프로그레션과 같은데 이제 저희가 그 단조에서 나오는 트라이어드나 세븐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 퀄리티 있잖아요. 어떤 거는 메이저 나오고 마이너 나오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메이저 할 때는 3도부터 갔죠. 이렇게. 메이저 키에서는 3도부터 갔는데 마이너 키에서는 3도부터 가지 않고 7도부터 갑니다. 7도부터 해서 3도. 지금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3도가 미디언트가 메이저가 나와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6 나오죠? 마이너 키에서는 6가 이렇게 뭐죠? 메이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투하고 포하고 같이 쓸수 있죠. 포에서 투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브의 대체 코드로는 세븐을 쓴다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제 원은 아무 데나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any 코드로 갈수 있어요. 어떤 트라이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갈수 있어요. 1은 3로도 갈수 있고, 6로도 갈수 있고, 7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7하고 여기 7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 키에서는 하모닉 마이너를 쓴다고 했죠. 마이너는 세 가지 마이너가 있다고 했어요.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자연 단음계, 가락 단음계, 화성 단음계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성 단음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븐을 갖다가 디미니시드로 썼어요. 여기서 대문자로 세븐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추럴 마이너에서 쓸 때입니다. 저희가 마이너가 내추럴, 하모닉, 그다음에 멜로딕 이렇게 세 가지 마이너가 있잖아요. 멜로딕 마이너는 올라갈 때그 내추럴 마이너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갖다가 반음을 올려주고 내려올 때는 내추럴 마이너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내추럴 마이너에서 나온 애고 얘는 하모닉 마이너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온 애예요. 내추럴 마이너에서 세븐이 이렇게 메이저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얘가 내추럴 마이너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뛰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3도에서 4도로 펄쩍 뛸수 있다고 했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2는 마이너에서는 디미시 나오고요. 4는 마이너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4에서 2로 갈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에서 4로 펄쩍 뛸수 있고 4에서 1으로 땅뛸수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6로 갈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표를 갖다가 이 화살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로 갈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그레션을 봤을 때 이제 C마이너에서 한번 보실게요. C마이너 키에서 여러분이 코드 분석을 하셨어요. 이제 코드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4 하면은 F마이너가 되겠죠. F마이너 키에서 F마이너 코드에서 그 다음에 글쎄 E플랫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 좋지 않은 진행이네. 물론 이런 음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실 때 이거 하모닉 프로그레션을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F마이너 다음에 G7 갈수 있나요? G7은 5니까 갈수 있죠. C마이너에서 지금 보실 때. 그 다음에 G7에서 1 가실 수 있고, 아니면은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A플랫 메이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상향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진행이 가능하지만, 2도 하향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프로그레션을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하모닉 프로그레션을 저희가 하냐면요. 음악을 화성 분석할 때 이렇게 어넬러시스 하잖아요. 자주 어떤 음을 이게 코드 톤인지, 그러니까 이게 화성 음인지 비화성 음인지
그런 걸 따져야 될때 있잖아요. 이게 화성음 같기도 하고 저게 화성음 같기도 하고 얘를 비화성으로 둬야 되나? 얘를 뭐 넝쿨톤으로 둬야 되나?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일 이제 여기 마이너 키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 메이저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6에서 5로 왔다고 쳐보세요.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하나를 갖다가 비화성으로 처리하고 얘를 어떤 거를 화성으로 처리했을 때 얘가 7이 됐어요. 아니, 6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5로 갔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도 하향 진행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5가 확실하다면, 여기 7이 확실하다면, 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음들을 넝쿨 톤으로 취급하고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음들이, 이제 넝쿨 톤이라는 건 비화성음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곧 다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작곡가들이 이 프로그레션을 100% 따르진 않지만 완벽하게 따르진 않지만 많은 곡들을 분석하면서 이도 하향을 쓴 곡들도 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곡들이 요 제가 언급한 이 하모닉 프로그레션을 따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그 화성 분석하실 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어떤 비화성음을 갖다가 내가 처리할 때 있어서 어떤 걸 비화성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제 그 내가 결심 같은 거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도 하향 진행 쓰는 경우는 블루스 폼에서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 뭐 5, 4, 1, 1 이렇게 이도 하향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형식을 다루는 챕터에서 챕터가 아니죠. 형식을 다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